후보 시작할게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곡을 거둬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단에서 최고 어른이시죠. 네, 저는 예술원장이신 이금래 시인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입니다. 김충식 명인생 갤러리 대표님 소개합니다. 이상문 국제 팬클럽 명예회장님 소설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수 이사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강상강화 아트 프로그램에서 시골 어머니 그리고 우리나라 문단의 걸쭉 하신 백신 없는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예. 너무 제가 저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게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 방금 축사를 해주신 이금배 선생님이신데 제가 그를 노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정책에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소설에 밝히고 있어요. 작가께서는 주인공 조수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을 발성하고 싶었는지요? 예. 아,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가상을 안 올려도 괜찮겠죠? 신앙서. 네. 다음에 연주 부탁드리고요. 네. 시인 안톤은 안정옥 씨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생의 한 주기를 완성하는 다시 왕숙처럼 되는 것, 내 뺨에서 나비가 되는 것은 내가 살아, 내가 살아 함께하는 분할 나비를 만드는 것. 조금 짧은데 화가지만 글을 조금 썼어요. 저는 그래서 문협에 있을 때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위대한 작가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거 너무 정말 제 불찰이고요. 이제 알면 알수록 그 양평이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작가들이 있는 이 땅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대한 땅 같습니다. 어떻게 양평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을 키우고 그런지 정말 축하드리면서 저는 프로 성악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지만 부족한 대로 선생님 축하하는 곡으로 바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주인 서유상 피아니스트께서 같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고요.